자, 최석호 기자. 지난 주말 파격적인 인사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단연 강경화 외무부 장관 내정자가 화제죠. 그렇습니다. 비외무고시 출신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내때릅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에는 DJ 대통령의 통역사로서 빌 클린턴 대통령과의 전화 통역을 한 장본인입니다. 이러면서 외교가의 이름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노무현 정부에선 외교부 두 번째로 여성 국장을 역임하게 됩니다. 반기문의 UN 입성 동기기도 합니다. UN 인권고 등 판무관실에서 부 판무관으로 임명이 되면서 UN에서 줄곧 활동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1기 외교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일단은 청문회를 통과할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은발의 독특한 이력이 있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도 큽니다. 원어민 수준의 유창한 영어 실력도 화제인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One opportunity that I really tried hard and in the end got was the entry into the foreign ministry. As we all know, foreign ministries tend to be very exclusive and they don't take people mid-career that often. 자, 이현수 기자, 결국은 네. 뭐 저렇게 화제의 인물인데 인사청문회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자녀의 국정 문제나 위장적인 네.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정부는 스스로 공개했잖아요, 이 문제를. 그렇죠. 청와대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사실상 검증상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먼저 공개를 했고 그러나 적임자고 능력이 출중해서 이렇게 국민에게 설명을 하게 됐다라고 인사수석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런 설명, 사전 설명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선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냅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야기 때문인데요. 5대 비리라고 규정을 하고 그런 인사는 원천 배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그리고 세금 탈루 그중에 위장 전입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 표절입니다. 사실상 뭐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 뭐 필수 과목이다, 필수 이 5대 비리다라고 야당 측에서 그 당시 야당 때 강하게 비판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국민의당 측에서는 이런 5대 비리 원천 배제한다더니 이런 문제 있는 인사를 지명한 것 자체에 너무나 유감을 표한다라고 김동철 원내대표가 직접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 이력이 북핵이나 그 사강 외교의 경험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나라 그 외교부 장관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양자 외교, 그 북핵 외교에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바른정당 측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 여야 반응이 상당히 달랐는데요. 이 강 후보자에 대한 여야 반응 직접 들어보시죠. 기본적으로 남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외교 영역에 이 여성 장관을 과감하게 발탁했다는 것은 얼마나 깊이 있게 준비된 대통령인가 하는 것을 몸소 드러내실 굉장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빛깔이 좋다고 살구가 다 맛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식 셰프를 잘한다고 해서 중식이나 양식 셰프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또 UN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또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스스로 후보 시절 때 약속한 내용을 좀 벌써 뒤집는 거라 이것도 하나고요. 특히 뭐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소위 낭만적인 안보 의식에서 임명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네, 이런 야당의 지적에 대해 강경화 후보자 오늘 직접 북핵 문제 경험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직접 경험은 없지만 북핵 문제가 한반도 문제로 넘어서 국제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래서 UN에도 자주 기회되고 또 제가 그 문제를 직접 다뤄주진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제무대에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했고 경험이 있고 그리고 옛날에 그 기회를 네, 야당이 선거 검증을 예고하고 있는 마당이어서 오랜만에 정책 인사청문회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파격 인사 중에 한 명이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요. 최석호 기자, 네. 취임식도 생략하고 바로 업무에 돌입했다고요? 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그 정부가 일단 뭐 정윤의 문건을 시작해서 우병우, 국정조사, 국정농단 모든 것을 재수사 의제를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서울지검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 때와는 달리 지금 깨끗이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서울지검장 특검 스타 검사에서 파격적인 승진으로 지검장이 된 만큼 그의 일거수일투족도 아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오늘 아침 출근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그 취재 열기가 뜨거운지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글쎄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제 직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이들 도와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국정농단 사건 남은 수사하고 공소유지 관련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런데 이현수 기자,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이 고영태와 사건을 기획한 검사가 다름 아니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렇게 지목을 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사연입니까? 네, 조금 다소 황당하죠. 이제 재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최순실 씨가 그 고영태 씨가 모의하고 언론에 플레이를 하고 이랬다고 모두 기획한 검사가 윤석열 지검장이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경재 변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고영태 녹음 파일에서 고 씨가 그 당시 김소연 씨와 검사에게 상의한다고 하는데 검사가 누구냐라고 하니 윤석열 씨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자 검찰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제지를 했는데 최 씨가 다시 한번 내가 들은 게 따로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현수 기자 얘기들은 법원에서 이 발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강병규 기자, 네. 최순실 씨 콕 집어서 윤석열 지검장 짚은 이유가 뭡니까? 네, 아무래도 윤석열 지검장이 특검에 파견이 돼서 수사를 같이 펼쳤을 때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명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최준실 씨가 이제 기자들한테 이런 말도 했었거든요. 너무 강압적이고 압박적이라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를 마주 대했을 때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너무 추궁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론몰이, 언론몰이를 했던 거죠. 최준실 씨가 또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국제 미아를 만들려고 한다라면서 특검 수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시 수사 주체였던 윤석열 검사에 대한 원한이 가장 좀 심하지 않았나, 그런 동기로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쟁점으로 떠오르는지 계속 지켜보고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 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